어디 갔다 왔어? 나 소파 갔지. 머리가 좀 정돈이 된 느낌인데. 가르마를 바꿨어. 이런 세심한 관찰력이라고. 와, 웬일이야. 남자 사귈 수 있어? 자, 만화, 이거 뭐, 뭐야. 뭐 바뀐 것 같은데 그걸 알아본 사람 누나 처음인데? 나 남자 사귈 수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그 세심하고 알아주는 거에 감사함을 몰라, 이 새끼들이. 네. 못 사귄다는 거야? 나... 아, 그런 뜻이 아니지. 그렇게 되네? 내가 머리 가르마 바꿨는데 아무도 안 몰라봤는데 누나가 뭐, 뭐지 바꿨는데 알아본 거야. 문제는 그 다음으로 뭐냐면 이런 세심한 거 알아주는 여자, 나 남자 사귈 수 있어? 뭐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진단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남자는 그런 거에 전혀 나랑 똑같은 얘기야. 남자는 뭐 세심한 거에 뭐 똑같은 얘기하네. 예, 네, 크게 이해 감사합니다. 감동 포인트 없어요? 감동 없어요. 진짜 남자들은 아, 그런 디테일에 그러니까. 눈썹이가 좋구만 뭐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긴다. 아 지금 또 이제 라이브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죠? 열렸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이거 풍영이 사준 커피예요. 야. 이게 풍털 조합은 진짜. 그러게. 그러네. 이거 처음이네. 이렇게 또 해보자. 불만하는 거. 맨날 여기에 침착맨이나 풍영이 껴가지고 놀았는데. 맞아. 작업실에서. 맞아. 옛날에 저 작업실 같이 있을 때는. 마감 중에 놀러 오고 막 그랬어요, 형이. 맞아. 그때. 나 마감 중에 뒤에서 일 안 된다고 앉아가지고 막. 맞아. 왜냐면은 힘들 때는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였어야 되거든. 네, 왜냐면 다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실제로 그냥 그 양영순 형님의 천일야 만화에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밖에 명대사가 있거든? 맞아. 그래서 서로 모여서 작업을 해내는 이유가 그거밖에 그러니까. 없어. 맞아. 제가 나보다 덜 힘들어 보인다 보려고. 맞아. 아 진짜 이게 진짜 명언이야. 맞아. 나 그거 너무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 왜냐면, 지금 더 힘들게 막 머리를 막 싸매고 있는 사람 보면은 좀 힘이 나. 그래서 내가 연재 중에는 형이 차기작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아. 차기작이 아직 화정이 안 됐어. 맞아. 그때 꼭 와서 형은 날 보면서 아 마감 진짜 막세네 저 새끼. 나는 형 보면서 아 진짜 결정이 안 났다 불안하겠다. 서로를 보면서 미안해. 서로 미안하다. 맞아. 아 진짜 웃기다. 맞아. 벌써 이게 언제예요? 저희 되게 오래됐죠. 저희는 15년 넘었죠. 처음 본지가. 그렇지. 형이 진짜 얇았을 때. 맞아. 그때는 마라가 옆에 갔는데 어 김풍 배우님입니다. 막 이러고 내가 봤는데. 배우님. 서로 대회할 때. 맞아. 그때는 뭐 다들 작가들이 원래 그래. 맞아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 에고이스트들. 다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비대증. 그렇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데뷔를 막 했는데 인기가 좋아. 근데 아직 젊어. 젊어. 어려. 아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가까이 그리, 안 가. 그리. 가까이 안 가 그냥. 휩쓸리죠. 그 비대한 자아의 폭풍 속에 휩쓸리면 내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뷔 년도가 좀 뒤잖아요. 늦게 데뷔할 편이니까. 그리고 초반엔 저 거의 인지도가 없었고 그래서 되게 겸손함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작가들이 연예인보다 더 심해. 왜냐면 막 되게 핫한 연예인보다 어깨 뽕기 더 심해. 아 근데 왜 그 너무 그건 이유가 있어. 연예인들은 주변에서 모두가 나를 챙겨주잖아. 근데 만화가는 없으니까 내가 해야 돼. 아 나밖에 없어 나에게는. 맞네. 내가 왜 안 울어치면 나 왜 아무도 안 챙겨줘? 나 유명한 돼. 사람임. 맞아. 내 만화 잘 나감. 막 이러면서 아 우리도 담당자가 와서 헤어 메이크업 해주고 오늘 죽이십니다 하면 해주면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지. 아 다른 데서 그러네. 만화가든 분들은 다른 데서도 그게 좀 충족이 되니까. 나의 최고의 친구 나인.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연말에 만화가들 다 같이 모일 때 맞아. 이제 그럴 때는 만화가가 수백 명인데 수백 명인데 등장할 때 자기 혼자 무슨 거의 뭐 WWF야. 덩덩덩 나한테 아무도 쳐다도 안 봐. 마우스에서 들어갈 때 레드카펫이나 그 핀 조명을 상상하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홀에 나 전부 다 만화가니까. 그렇지. 나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지. 연예인 드는 거죠. 아 와, 진짜. 아유 좋겠다. 정말.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야 돼. 맞아요. 사람 좀 익어야 돼. 그래서 그때 곽백수 형님 이런 분들이 구석에서 되게 조용하게 앉아있었던 게 왠지 알겠더라고. 왠지 알지. 젊었을 때는 전부 개집이야 서로. 다 맞아, 내가 맞아. 서로 나도 개집이 너도 개집이 맞아, 이러고 맞아, 있더라고. 맞아. 서로가 그러고 있어. 다그 단톡방이 있거든. 또 백수 형, 영순이 형.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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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떤 데 있는데 규석이 형도 나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다들 아우 정말. 어제도 어제도 백수 형 전화 왔었는데 맞아. 백수 형 이번에 요즘에 하남자. 잘 보고 있죠. 그거 진짜 대단한 광고해달라고 연락오길래 내 채널에서 광고해봤자 뭐 100명 더 본다고 되겠나. 신창민 채트 나가야지. 신창민이 한 번 또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고 내 거 나와봤자 둘이 같이 죽는 건데 뭐 내 거 나와봤자 그래도 그래도 한번 얘기해주면 좋지. 하남자 하남자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하남자 재밌습니다. 네. 아 넉살 씨랑 그 대타 DJ 임시 DJ 넉살 씨랑 할 때 되게 케미가 좋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나는 한 번도 사실 뵌 적이 없어. 넉살님은 넉살 사람 진짜 좋지. 그러니까 또 말도 잘하고 재밌게 잘한다.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재밌어요. 희한하게 또 나는 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그랬는데 오늘은 또 웹툰 작가 형이랑 하니까 다른 분위기네요. 신난다. 너무 신나. 우리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면 또 말하자 들으면 안 돼. 원인은 되었어. 아, 저 오프닝 했었죠? 네, 오프닝 했고요. 프리선부터 감배겠습니다. 네. 아, 녹음하니까 마음 편하네. 생방하는데 말은 되게 느긋한데 마음으로 계속 시간이 지금 됐어. 봐봐, 지금 광고가 이러면서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아우.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로 좋았단 말이야. 저번에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봐야지. 왜? 뭐? 땀 페이지를 혼자 읽고 있었어. 한참. 그런 근데 경우 심지어 있지. 그거를 내가 눈치도 못 채고 한 절반 정도 혼자 읽고 있었어. 아 그런 경우 있지. 근데 그 맞은편에 베테랑 코너지기가 있어야. 어. 해줘야 되는데 혼자 읽구나 형. 혼자 읽구나. 아 뭐지 그 용국이 형 그 다 구경하고 있었어. 아, 처음에는 일단 꿀잼이다 이러고 한 중간쯤 보다가 아 그거 아니에요. 그때 서둘러서 그때 정말 등에 소름이 그냥. 근데. 보시는 분들은 그 맛에 보시는 거지. 아, 밖에서 막 피디님 막 양복 검은 양복을 갑자기 막 입고 막 넥타이를 막 메고 막 이러고 계시고 아 힘들었어. 아 죽겠다. 고평이 막아줄 정도면은 대형 사건이네. 원래 반관전데. 그러니까 원래 구경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네 프리선부터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미인님 어제 생일이었는데 깜빡하고 생크림 케이크를 상온에 한나절 동안 내버려뒀어요. 벌써 크림이 시큼해졌어요. 이렇게 빨리 상하다니 여름이 야속해요. 아 이게 사실은 그 여러분들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들 약간 좀 이 부분에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음식이라는 게 생크림은 제조를 하는 게 냉장고에서 꺼내면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크림 자체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생크림 꺼내고 뭐 거기다가 설탕 넣고 휘핑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나한테 내가 받은 시간부터 생각하잖아요. 제조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여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풍월님. 풍디는 배도 고프고 졸린 상황에서 딱 1시간 여유가 생긴다면 잠이냐 밥이냐 둘 중 어떤 걸 고르시는 편인가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배가 고파 잠이 들었어요. 이런 말이 저는 제일 그러니까 가끔 문학에서 표현이 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배가 고픈데 잠이 옵니까? 그죠? 이민기님,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캠핑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온 가족이 주말에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하자고 하는데 다들 신나 있네요. 가세요. 네,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네, 가족입니다. 예, 3948님. 작가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전 라디오 크게 틀어두고 냉장고 정리를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버리고 반찬통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저희 집도 한번 오시면은 마음 되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집도 한번 좀 테트리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거든요. 네, 1827님 전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 처음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내용이 이해되냐 반응이 많은데 솔직히 어려움이 없답니다. 이거 약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막
이게 책 읽는 방법인데 뭐 뒤부터 팍 읽기도 하고 앞부터 읽기도 하면서 막 눈을 막 이렇게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하면 속도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약간 좀 부럽습니다. 야. 이상 김풍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가 뭘까 그러고 있겠다. 재밌잖아. 얼마 궁금하겠어. 재밌겠지. 그럼 바로 유튜브를 또 켜보는 거야. 선언 엔사세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조미료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럼 전 요리로 이름을 날리기 힘들었을지도. 만약에 어느 날 제 치아가 몽땅 사라져버리면 어떨까요? 이는 없어도 휘파람은 불 수 있겠죠.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 지침 모범 답안을 N성향인 INTP 남자와 INFJ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네,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첫 DJ 진행으로 긴장한 저를 힐링시켜줄 털보 동생,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휘파람 전문가 이종범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풍 작가를 좋아하는 동생 이종범입니다. 예.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15년지기 형 동생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재밌는 조합이네요. 맞습니다. 아 사실 방송을 그래도 좀 같이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땡튜브 채널에서 뭐 15야에서도 했었고, 예, 그리고 뭐 웹툰 작가 편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둘이서 네.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는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마감할 때 맨날 와가지고 뒤에서 자기 작업하고 이러면서 말 놀았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부끄러운 수다를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맞아요, 약간 맞아요. 배덕감이 진짜 드네요. 배덕감이 드기에 너무 좋은 네네네. 지금 시간이죠. 네, 저녁. 사실 그 이제 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사실 그게 있어요. 같은 이제 웹툰 작가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뭔가 라디오나 이런 데 둘이 같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슬라이 차요. 한 명 부르면. 네. 아니 웹툰 작가 굳이 두 명까지 필요할 일이야? 인연 인력이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되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남는 조합이거든요. 남는 조합. 그러니까요. 서더리가 좀 남아요 지금. 맞아요. 아 정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 신기한 조합이다. 네네네. 예. 네. 2938님께서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웹툰 작가 상이라는 것도 있나요? 풍 작가님은 면도를 하셨지만 웹툰 작가님 사이에서 수염 기르는 게 트렌드인가요? 사실 저 수염 저 있습니다. 지금 면도 안 한 건데 이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듬은 거죠 그냥. 네. 저는 근데 사람들이 수염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 뭐 수치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저나 침착맨처럼 이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사실 이종범 작가님도 원래 수염이 없었잖아요. 제가 밀고 다니다가. 네. 사실은 수염은요, 웹툰 작가 직군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기를 수 있을 뿐인데 아~ 웹툰 작가는 자유로우니까 기를 수 있고 아닌 회사원들은 자유가 없는 거니까 못 기르는 거죠. 아~ 이건 이제 재능의 영역입니다. 아 근데 옛날에는 수염을 원래 안 길렀잖아요. 옛날에 안 길렀죠. 아내가 싫어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언젠가 지금은 안 싫어해요? 지금은 이제 아내가 관리된 수염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예. 관리 안 한 상태의 저의 수염을 한번 보고 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 한번 본 적 있던 것 같아요. 그 형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인데,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절대 안 돼 하다가, 제가 관리된 사진을 내가 너무 기르고 싶어가지고, 포토샵에서. 네. 아, 한 번. 제 얼굴에다가 직접 그렸어요, 제가. 아, 한 이렇게 번에. 된다. 아, 먼저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PPT,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아.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거 그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 방송 듣는 분들은 아니 뭐 굳이 수염 기른 거지 저렇게 컨펌을 받아야 되나 싶겠지만 네네네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 저의 얼굴 몰골은 제가 많이 봅니까 아내가 많이 봅니까? 맞아, 아내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가 그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반응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앞으로 온 질문인데 2817님 알코올 러버 털 작가님은 주류 광고가 들어온다면 자신 있게 오케이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는 장면 연기 가능하신가요? 저는 알코올 러버로서 술 광고면은 영광인데 문제는 이제 그
풍디는 주간골 찍어봤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복분자 한번 찍어봤어요. 경험자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실제 술을 먹습니까? 그러면은 쓰러져요. 아, 그. 예, 예. 여러 번 찍으니까. 여러 번 찍는데 그걸 진짜 술로 계속 먹는다? 네. 예, 그러면은 아마 실려갈 거예요. 아, 그죠, 그죠. 이제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거든요, 계속. 그, 뭐, 라면 광고 이런 것들은 실제 먹잖아요, 근데. 그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배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라면 광고도 해봤거든요. 네,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호기롭게. 네. 이 맛있는 거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옆에 이제 쓰레기통을 막 갖다 놓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부럽다. 너무 호기롭게 했는데, 네네. 약간 좀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표정이 그렇어요. 네. 아, 저 초짜. 지금은 모르지. 예, 예. 저는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는 장면이 아무래도 맥주일 텐데, 예. 저는 이제 위스키 좋아하기 때문에, 음미하는 그런 연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 뭐 싱글 모트 아니면 블렌디드 어느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버번이죠. 요즘은 버번이죠. 아, 버번이에요.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네. 이제 좀 파다가. 네. 알코올 파다가. 아,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지금은 솔직히 이제 완전히 거의 뭐 금주죠. 거의 지금은 이제는 마실 일도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코너 들어갈 텐데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 제가 배디하고 넉디하고 다 해봤지만 네. 김풍의 풍디하고 진짜 잘 맞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N성향인 우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한다 이걸 과몰입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하나만한 얘기를 가지고 돈 받으면서 수다를 떠는 그런 코너예요. 근데 예. 김풍 작가님도 예. 과몰입과 망상 전공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맞고 제가 이렇게 아는데 예예예 예, 예. 그 과몰입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망상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확 줄었어요. 아 현실주의자가 되었나요? 예,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혼자서 멍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렇게 꼭꼭 쌓아두었던 N성향을 오늘 여기서 다 쏟아내요. 아,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는 만약에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 소개해볼까요? 네. 962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간만에 산을 타러 갔는데요. 문득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산을 넘어서 장거리를 돌아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뚜벅이 신세로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 도쿄에서 8시간 정도 걸어다닌 적이 있고요.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걷는 거를 사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이해가 되겠네. 예예 한때는 좀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상하게 슬개골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무게로는 좀 조심히 걷게 돼요. 그죠. 네, 좀 조심히 걷게 되고 최대한 이게 발을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예, 아치가 무너질 아이가 됐거든요. 이게 소형견도 아니고 예. 우리 몸무게로 오래 걸으면 맞아요. 슬개골하고 허리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약간 좀 걷는 건데 운동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 그 어디까지 진짜 많이 걸어봤다 하면 어느 정도? 근데 예전에는 제가 사당동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사당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걸어서 수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 네. 사당에서 수원이요? 네. 그럼 과천 지나서. 네, 과천 지나가지고 아니야. 인덕원 지나서. 예, 예, 예. 해가지고서는 쭉 해가지고 수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거의 그럼 과거 길인데? 그렇죠. 너무 긴 거 아니야? 몇 시간 걸려요? 그 시간은 거의 그냥 하루를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완전히 계속 걷는 거예요. 중간에 뭐 사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수원까지 갔거든요. 그 사당에서 과천 가는 길에 남태령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호랑이 나온다고 그 옛날에 있던 그 거기. 맞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갔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언덕이 이렇게 높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 젊었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수능을 마치고. 네네네. 그리고 한번 해봐야지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봤거든요. 그게 사당에서 걸어가보자. 걸어가보자 했어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사당에서 수원 수원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디까지 걸을 수 있을까? 였는데 수원까지더라고요. 지금 지도 어플로 우리 PD님이 보시니까 7시간 15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갔었어요. 하루 썼네요. 하루를 썼어요. 써보고 맵 밝히는 게이머처럼. 그때는 뭐 지금이야 뭐 맵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지도. 그죠. 지도를 들고 갔어요. 종이지도 가지고. 종이지도 들고서는 해적같이. 제가 제일 길게 걸었던 게
태풍 속에서 제주도 해안선 따라서 절반 정도로 걸었죠. 제주도의 절반. 4분의 1 좀 넘게 걸었거든요. 제주도 어느, 동쪽이 어느 쪽, 어느 쪽이요? 북쪽이요. 북쪽 반을 거의 걸었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에서 동을 향해서 제주도 위쪽을 쫙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예. 여행 중에. 와, 그러다가 이대로 죽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 세워서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히치하이킹을? 네, 그렇죠. 그때 옛날이었으니까. 옛날에 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그 트럭이 정이 없이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앞에서 신호에 걸려 있는 거 보고 뛰어가서 그 약간 잡았어요? GTA라는 게임처럼 예, 예. 두드리고 조수석을 열고 제가 타서 제발 좀 태워. 아, 제발.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반강 히치하이킹을 제가 했던 기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탔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죠. 덕분에 살았죠. 덕분에 살았죠. 아, 옛날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전 지금은 뭐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은 네, 지금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시대면은 장거리 연애 이런 건 못하는데 사실 저도 약간 보면서 그래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네네. 사람들이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여보, 나 잠깐 한양 좀 다녀오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 제천에서. 그러잖아요. 뭐, 사극 보면은. 잠깐이라면 안 붙였을 거예요. 아, 근데 뭐, 여보, 나 뭐, 한양 좀 다녀오리다. 그죠. 충북 제천 사시는 분이. 그죠. 그러면 갔다 오면은, 야, 니가 우리 업동이냐. 간단쟁이가 벌써 아버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템을 챙겨주잖아요. 신발을 세트로 챙겨준단 말이에요. 여러 맞아요. 벌을. 맞아요. 전부 다 소진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상대가 천안 정도에 살고 있어요. 풍디는 서울에 살고 있고. 사랑하는 상대가요? 그러니까 과거였다고 치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아직 우리 젊어. 야. 근데 서울에서 네. 상대가 천안에 사는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롱디 가능? 롱디 천안 서울 천안까지? 네, 아직 그렇죠.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라고는. 예, 조선시대라면은 네. 가고 네. 중간에 한 번쯤 만나겠죠. 어디서요? 중간쯤에서 한번 이게 딱 앉아가지고 네. 젊은 보따리 장수. 자네 어디 사나? 천안에 산다고? 허허. 예전에 나도 천안에. 나 이 정도로 가버리면 좀 몰랐어. 야, 연기까지 하는 게 색다르네. 천안에 살던 그 처자를 하나 만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상황극 들어갔다고요? 왼손잡이야? 나도 왼손잡인데. 이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메밀꽃 필 무렵. 아, 그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 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넉디하고 배디를 압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이 정도 안 해요? 그분들은 죽어도 연기 안 해요. 사람들이 재미없게 살아. 저도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요. 진짜. 자, 다음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379님께서 전화하셨어요. 혼자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오고, 아내로부터는 문자가 와서, 서로 급한 일이라면서 빨리 오라고 동시에 독촉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내에게 가는 게 맞나요? 어머니한테 가는 게 맞나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죠?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뭐 아내냐 어머니냐 하나 둘 셋 아내 이거는 너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는요. 예. 아버님이 계세요. 저희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의 의심만 저의 의심만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저희 집을 얘기하는 저희 집. 아, 예. 네. 아, 고집 재산데. 이게 네. 녹음이라 다행이네. 네.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조문들이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 맞아요. 고마웠어요. 아, 그리고 저는 또 형님이 계시고, 네. 동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 가능해요. 아내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어머님 용서하세요. 그녀에겐 저밖에 없는데 노래도 그녀를 버릴 수는 없어요.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께 최성빈님의 노래 듣고 싶네요. 이따가 혹시 준비될까요? 네. 와, 나 진짜 너무 좋다. 그 N사제만 이분이랑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딱 이 코너만 나 이분이랑 하면 안 돼요. 아쉽다, 나도 일주일밖에 못하니까. 아직 베디가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딸랑딸랑 모드는 아직 발동이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게스트 손님 DJ를 제가 예우하는 예. 상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요거는 무조건 아내에게 가는 걸로. 저희들은 뭐, 결혼 기간이 예. 비슷한가요? 몇 년 되셨죠, 이제? 나는 근데 사실 내가 훨씬 늦지. 그쵸, 저는 코로나 바로 이전 해니까. 그렇군요.
19년인가? 저의 한 절반 정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어른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을 그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답은 거의 정해집니다. 맞아요. 저는 뭐 과몰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마 이걸 원하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죠? 네네네네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내의 그걸 그 듣고 엄마한테 간다. 어머니의 등장을 맞죠. 그렇죠. 제정신인 이거사 이러면서.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엄마한테 가야 돼요. 네. 네. 네,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가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신청하신. 아, 제가 신청했죠? 본인이 신청하신. 네, 본인이, 김풍이 신청하신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듣고 입으로 갈게요. 아, 진짜 정신없다. 장난 아니다, 형. 아이, 뭐. 너무 좋네. 그런 거지, 뭐. 신난다, 신나.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아, 뭐 눈물 날라 그래. 들어야 돼. 무료자 노래 아니에요? 아 진짜 웃긴다. 아 눈물 날라. 눈물 난다. 너무 웃긴다. 말 노래 중에 나레이션 나오는 게 나레이션이 좀 나와. 나레이션 나오는 게 딱 그 어떤 시대의 정서거든요. 그럼 어머니한테 지금 편지 쓰는 거거든. 그쵸, 어머니 나 갈 거예요 그녀한테. 엄마 혼내가지고 그냥 아프잖아요.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리시죠? 나레이션 나오는 것만으로도 보다 90년대 인증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말도 너무 좋다. 몇 살 때 들었어 이거? 글쎄요. 이거 들었을 때 몇 살이었어? 언제였지? 중학교 때쯤이 아니었을까? 중고등학교 때쯤? 그거 한효전의 직후잖아. 2000년에 나왔어요. 2000년에 나왔어요? 2000년이에요? 한참 되네. 그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나왔네요. 한참 되게 나왔네. 96년에 그죠 96 맞아요 제가 좀 옛날이었어요. 여작가 심두영이라는 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노래들이 있었구나. 그녀의 전통 음악이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녀한테 심한 말했다고. 나 갈래요. 엄마 미안해요. 이러고 불효자 네, 속성. 저런 노래가 있어요. 참 저런 노래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7페이지. 7페이지죠. 리드멘트 후 사연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어요. 페이지가 어디 갔지? 땡큐 땡큐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땡큐 땡큐 이부 시작할게요. 네. 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김풍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김풍입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네.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 계속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둘을 위한 사연인데요. 아. 이고은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두 분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 시절에는 어떤 프로가 유행이었나요? 아. 만약 종영한 프로그램 중 한 가지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아. 어떤 걸 다시 보고 싶으세요? 아 너무 나 너무 벌써 설레는데 어떡하지? 아 벌써 설레요 저 지금. 근데 이거 듣는 분도 괜찮을까요? 우리 비슷한 연령대라면 반가울 수 있는데 네. 정말 저 사람들만의 파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둘이면은 그러면은 야구르겠죠? 야구르죠. 그 어렸을 때 혹시 예. 그 동양방송 있을 때 맞나요? 동양방송 아 저 어렸을 때요? 아 예. 아 그 뭐야 TBS였나요? 그렇죠, 맞아요 TBC였나? 예 맞아요. 아직 극동방송국이 방송국이었을 때. 아 맞아요. 진짜 극동에 있을 때.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SBS. 어. 이 스브스 개국 방송할 수도 기억해요. 오. TV에 예. 7번, 9번, 10번만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처음 6번이 맞아요. 나왔을 때 그 개국 첫 날을 기억해요. 오~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틀고 봐도 기억이 나요. 아, 우리 동네는 안 나왔어요. 아, 네. 그게 왜냐하면 서울인데도 네네. 안 나오는 난시청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있었죠. 네. 맞아요. 산으로 가려주고 이러면 네. 아, 관악산 밑이라서 안 나왔어요. 아.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서 그 지금은 이제 종영했지만 생각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주로 어떤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죠. 지금 이제 땡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죠. 볼 수 없는 거가 이제 사실은 되게 유니크한단 말이죠. 네네네. 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어떤 거요? 천사들의 합창. 어!
히메나 선생님. 떡가루셀 따라라. 노래. 떡가루셀 따라라. 원래 회전목마라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멕시코. 멕시코 드라마. 맞아요, 맥드, 맥드. 히메나 선생님 진짜. 아, 히메나 선생님 너무 많은 분들의, 보고 싶어요. 시릴로, 시릴로. 시릴로. 아, 우리. 진짜 기억나. 마리아 호아키나. 호아키나. 하이메, 라올라. 저는 그거, 아, 그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저 깨워줬던 디즈니 명작극장. 아.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그것도 저도 아침에 거의 그냥 모닝콜이었죠. 그게. 그렇죠. 그거 아이들의 모닝콜. 그 아침 7시, 그 약간 군인 시간대란 말이에요. 7시. 주말에 아침 7시잖아요. 야. 엄마, 아빠 일요일 아침은 자야 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은 그 음악이 들리는 순간 맞아요. 거의 90도로 기립을 한단 말이죠. 아. 그리고 뛰어가는 거야. 맞아요. 뛰어가죠. 뛰어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동안 방에서, 안방에서 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불만 걷어 올리면 돼. 그대로 바로 90도로 일어나가지고 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야, 일요일이다. 꽃들이 방실방실 노래들은요. 라라라라 오늘은 일요일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 그 각 초등학교들 그때 국민학교죠. 맞아 맞아. 국민학교들 쫙 나오면서 우리 국민학교들을 다 소개하면서. 맞아 맞아. 아 막 그 국민학교에 가장 잘 나가고 끼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맞아요. 거기서 다 나와서 노래하고. 예,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다 하는 거죠. 저는 애니메이션 어느 쪽이기 때문에 그 실버워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실버워크. 실버워크랑 아, 그 미드였죠. 아 그죠 그죠. 미국 애니메이션. 그리고 약간 태양의 왕자 에스테반 이런 거 아, 항상 엄청 강남.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마. 나이를 활짝 펴라. 대양소년 에스테반. 아, 최고예요. 그 인카남 그 마야. 새로운 코너의 각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키워드를 주는 순간 노래를 해주는. 너무 옛날 생각이 다 나요, 지금. 아. 약간 이 질문은, 이 사연은 실버 특집인데,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프로그램 혹시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다 지금 해도 재밌겠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해도 재밌겠다. 네네. 저는 그게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아, 네. 그건 지금 해도 좋겠어요. 진짜 힐링 계열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린애들, 근데 그때 애들 정말 순수했는데 지금 과연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인 거죠. 지금 아이들이, 지금 무도 퀴즈라고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네, 무도 편할 때, 할 때는 안 봤던 친구들이에요. 네네. 하지만 그걸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아, 저는 가족 오락관이. 아! 약간 그 리부트 같은 느낌으로 아~ 그 당시 원조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쟁반 떨어지는 노래방 아~ 이런 것들 그런 거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듭니다. 지금은 왜냐면 남성팀 같으면 가른다는 게 좀 네. 약간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렇죠. 섞어야죠. 섞어야죠, 섞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사연은 저희가 더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제 내일까지 합니다. 아, 너무 너무 보고 싶다. 재밌네요. 다음 거 볼게요. 네. 아, 이것도 또. 이것도 또 저기 오늘 약간 맞춤형인가요? 숫사세님께서 네네네. 두 분이 살면서 봤던 수많은 웹툰과 만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장면 1위는 뭔가요? 만약 만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직접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만화의 어떤 장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 이거는 웹툰 작가 둘 앉혀놓고 이거는 너무 노림수 이건 뭐 그냥 아예 그냥 오늘부터 한 뭐 3박 4일 하자는 건가요? 특집으로? 네, 3일 연속으로 그 필리버스터 지금부터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너무 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 이종구 작가님은 어떤 뭐 만화 웹툰 통틀어서 본인의 어떤 어떻게 하면 약간 좀 뭐랄까 이거 때문에 내가 이제 거의 이 길로 접어들었다. 아 진짜 여기 배디가 앉아있었으면 네. 일단 제가 예우상 네. 예의상 경로사상이 있으니까 네. 슬램덩크 꼭 한번 짚어주고 갈 텐데. 아,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배디든, 들으시는 분들이든, 슬램덩크는 누구나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건 뭐, 당연하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님 그렇죠. 농구 가고 싶어요. 뭐, 영관님의 인생 때 언제입니까?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피해가서. 네네. 저는 H2라는 만화입니다. 아, 아다찜미츠루. 아다찜미츠루 H2라는 아. 야구 만화가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인데, 150km, 시속 150km에 포크볼을 던질 수 있는. 아, 그걸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그죠. 그, 오타니 쇼헤이 일본에서 별명이 예. 현실 히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그 히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구는 공놀이야 라고 가볍게 얘기하던 애가 마지막 화, 마지막 권에서 자기의 단짝 친구 타자 히데오에게 네네. 처음으로 삼진을 먹고, 삼진을 넣고 네. 번쩍 두 손을 드는 순간이 있어요. 이 만화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삼진 뺏고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저에겐 최고의 명장. 사실은 저라면 이제 거기다가 대사는 넣죠. 아직도 공놀이로 보이니? 그죠. 아시는 분 계시네요. 힘내지지 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힘내지 마. 와, 아시는구나. 어디, 풍디는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네. 되게 아직도 이제 인상 깊어요. 왜냐면은 되게. 아, 왜, 선배 말하기 어려운 만화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그 최규석 작가님의. 아. 그. 아니, 예. 둘리 시리즈인가요? 예, 맞아요. 아. 그 둘리 오마주.
아기 공룡 준비를 위한 슬픈 오마주.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정확하게. 네, 그건데, 그게 아마 소년 챔프였나 거기에서 그 공모전 입상작으로 나왔던 만화였거든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게 그렇죠. 내용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제 둘리가 나온 한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거 그 진짜 아슬픈 얘기인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 철수였나요? 네네네네. 철수, 아니다, 둘리가. 둘리가 이제 고길동의 묘 앞에 와가지고. 맞아요. 소주 한 잔 뿌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저씨 저 왔어요. 이러면서 약간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희동이 깽깐 물어주고 왔다고. 희동이가 되게 폭력적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너무 운영을 해줬더니 얘가 동네 깡패가 돼서 희동이 깽깡 물어주다가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또 치는 뭐 어디 뭐 또 뭐 팔려갖고 그렇죠. 조은호는 그 외계인 회부 실험 당했잖아요. 맞아요. 회부 실험 당하고 뭔가 다 엔딩이 안 좋은데 와. 그러면서 막 되게 그리워하는. 둘리는 더 이상 호이 마술을 못 쓰죠. 맞아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러다가 절단기 때문에 손가락이 와 이 진짜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진짜. 와. 그거 너무. 그니까 저는 어렸을 때. 충격적이야. 그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최규석 작가요? 최규석 작가님은. 베베 꼬인 분이죠. 아니에요. 되게. 친한 형이지만. 네, 되게 싫은데. 너무 여린 사람이거든요. 생긴 그죠? 거는 진짜 되게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아니, 멋있게 잘. 장친이죠, 얼굴은. 장친. 아, 맞아요. 얼굴은 장친. 아, 약간 좀 진짜 되게 싸놓고 무섭게 생겼는데. 아, 근데 최규석 작가님, 호가 모과예요. 왜 모과인지 아세요? 호도 있었어요. 본인이 호를 정해가지고 쓰는데 모과예요. 예. 왜 모과예요? 그랬더니 모과나무가 베베 꼬여서 목재를 못 쓴대요. 본인의 성품이 모과나무 같아서 모과라고 졌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리는 만화입니다. 그 정도로 꼬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보세요.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아주 옛날 만화여가지고.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정말 그 현업 만화가들끼리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해드렸습니다. 예, 예. 이것도 너무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렵게 끊겠습니다. 네. 아, 머릿속에 지금 명장면 한 10개 정도가 스쳐지나가거든요. 저도요. 하나만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익명 김님께서 동물들은 적어도 한 가지씩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그 중에 딱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이 탐나세요? 강아지의 후각이나 청각, 고양이의 유연성, 곰의 파워, 치타의 속력 등등. 어? 야, 잠깐만요. 와. 이거 일단 그 많은 만화에서 설정으로 쓰였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익숙하죠, 친숙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뭐 일단 아, 좀... 특수 능력 고르기 전에 네네. 지금 자연 상태의 김풍의 몸. 아 지금요? 에서 네. 나는 이런 거 좀 신체적으로 피지컬로 예. 이건 내가 좀 자랑할 만하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내 능력이 좀 괜찮은 게 있지. 능력이 좀 괜찮은 게 네. 혀로 십자가를 만드는 거. 보이시나요? 아, 예. 지금 라디오라 안 보이네요. 나 봤어. 네. 혓바닥으로 십자가가 돼요. 네. 혓바닥을 좀 마음껏. 여기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오! 오! 이런 거라든가. 이게 뭐야? 손가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오. 근데 그건 능력이 아니라 기예 아니에요? 기예? 아, 그래요? 아니, 아무래도 못 하더라고요. 아, 일단 희소가치가 있다. 아니 뭐 어쨌든 남들이 안 하는 건데 있다. 뭐 눈 이렇게 뜨기. 이렇게. 한쪽은 옆으로 보고 한쪽은 똑바로 뜨고. 그 약간 하나같이 예. 그 특수능력계의 이단하네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능력. 아 그렇죠. 일단 재능은 있고 네네네. 쓸모는 후에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거. 저는 이제 신체 능력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약간 소리 계열인데. 어, 네. 오!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거. 우와. 이런 거를 하는 거 정도가 저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그, 추잡한 소리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어렵네요. 두 사람 다 약간 쓸모없는 걸로는 자웅을 가루기가 어렵네. 아, 예. 아, 그래도 힙합도 잘 보시고. 힙합도 잘 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쓸모 있을 만한 동물의 능력 하나 아~ 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먹는 순간 능력 개 타는 거예요. 어떤 동물? 어떤 능력? 저는 지금 그래서 생각 중인데 혹시 이정모 작가님은 어떤 네. 동물의 어떤 능력? 저의 신체적인 고통과 통증의 모든 원인은 유연성 부족에서 나와요. 나는 최종 결론, 최종 의사의 선언이 있었어요. 네. 유연성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로 네. 나의 모든 디스크, 요통 다 나왔대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고양이 정도로 유연하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나 힘, 뭐, 민첩성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이제 안 아프고 싶다가 있거든요. 아. 운동으로 지금 겨우겨우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연성이 의외로. 네. 고양이 유연성이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서가지고 네. 손으로 바닥을 짚으라고 수그리는 자세 있잖아요. 네. 그거 하는 순간 정말 모두가 깜짝 놀라요. 아, 안 돼요? 어, 빨리 해봐, 그러면. 이게 한 거야. 아, 이게 한 거야, 가 항상 있어요. 오, 유연, 사실 저도 비슷하게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아, 그러세요? 유연성이 특별히 탐나지는 않고. 네. 뭐가 좀 탐나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네. 뭐, 랍스타? 랍스타요? 예. 랍스타? 예. 맛있어지고 싶으세요? 아니, 랍스타가 이론적으로는 장수한다. 아, 거의 이론적으로? 영생한다. 텔로미어, 안 죽잖아요. 예, 안 죽잖아요. 영생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속 눈으로 보고 싶어요. 네네네. 이 발전하는 AI에 이런 것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잡히면 끝이잖아요. 안 잡혀야죠. 네. 예, 지금. 안 잡혀야죠. 말은 쉽네요. 예, 예. 뭐 약간 좀 시베리아 쪽 이쪽으로 안 가고. 어, 그러면 물곰이 낫죠, 물곰. 안 죽잖아요, 물곰.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 물곰은 좀 너무 조그맣고. 아, 네네네. 그런데. 네, 그래도 좀 약간 좀 셌으면 좋겠어요. 물곰보다는. 전투력으로 치면 랍스타가. 랍스타가 막 집게도 있고. 집게도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아, 오래 살고 싶다? 예, 네, 영생하면서.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세상이 발전해 가는 게. 네. 너무 신비로워요. 장래희망 맛살. 맛살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네, 그런가요? 네, 보통 그냥, 예, 어육이 들어가죠. 네. 동물 능력은 약간 좀 설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재밌다. 엔사세 재밌네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아, 재밌다. 이러고 돈 받는다고요? 흥미진진하죠. 놀랍네요. 너무 부럽죠. 네네네. 네. 자, 다음 거.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다. 읽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평소엔 제가 읽지만, 특별히 네. 제가 하나 슬랏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거 읽으면 좋을까요? 손님이니까 예, 예.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있으세요? 아무거나. 아, 그냥 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그냥 예. 4331님. 네. 예. 길거리에서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하던 남자가 갑자기 지나가던 두 분을 붙잡고 핸드폰을 건네면서 프로포즈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흔쾌히 알겠다고 처형하는데 만약 남자가 프로포즈를 거절당하고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두 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일단 길거리에서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자가 예, 예. 우리를 붙잡고 예, 예. 프로포즈 영상을 찍어주세요. 예, 예, 예. 근데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거절당한다고요? 예, 이제 일단 촬영을 했어요. 네네네. 촬영을 했는데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걸? 그 자리에서 본 거지. 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근데 영상을 왜 찍죠? 사실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약간 저희 둘 다 작가잖아요. 네네. 이거 시나리오에 구멍이 좀 많거든요. 저도 약간 보면 읽으면서 네네네. 뭐지? 약간 좀 싶었거든요. 영상을 찍는데 설마 지금 그러면 영상 촬영, 영상 통화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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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덕이 있지. 예. 네. 그러니까 그거구나. 나의 프로포즈 장면을 네. 찍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지금 현장에서 프로포즈 하고. 예, 예. 그걸 찍어달라. 예.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인별에서 올려드니까. 예, 그걸 이제 제 3자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아, 네네네. 이해했어요. 네네.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찍고 있는데. 네네. 거절당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찍고 있는 거죠. 찍고 있는 그것까지. 거죠. 그것까지. 예. 갑자기 혼신의 힘을 당해서 카메라 앵글을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어디다 맞춰야 되나. 더더욱 극적으로 찍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때 줌을 확 당겨서 남자의 얼굴을 맞춰봐야죠. 맞죠. 그러면 이제 약간 홍상수 감독님의 어떤 그 영상처럼 느낌으로. 그죠. 살짝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이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고 있는 주변의 인파들 있죠. 예, 예. 그 인파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아. 그걸 한번 담아줘야죠. 그때는 제 카메라도 한번 꺼내가지고 인파도 한번 찍어줍니다. 둘 다 꺼내가지고 이제 3캠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주변 반응 한번 패닝 해주고. 예, 웅성웅성 소리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세컨 카메라는 위에서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좌절해가지고 쓰러진 상태니까 위에서 잡고. 맞죠. 이제 그거를. 해서 영상을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뭐냐면 원치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사실 떠나가는 그 거절한 여자분 있잖아요. 떠나가지고 예. 이제 인터뷰 따는 거죠. 인터뷰.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인터뷰는 너무 심해. 지금 우리 조롱 다 같이 했어, 우리요. 우리 끝까지 갔어, 지금. 이런 장면, 진기한 장면이니까. 그렇죠. 작가들 마음속에는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면이 다 있어요. 저는 아니고요. 자, 무슨 말이지요? 신나게 돌려놓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약간 좀, 이제 이런 좀 약간 진기한 장면 같은 경우는 네네네. 좀 보면서,
좀 뭐랄까 이런 거는 되게 큰 영감을 준단 말이에요. 영감을 주는데 본인은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게 녹이지? 영감 어떻게 녹이면 좋을까? 영감을 받고 앉아 있네. 아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둘 다 약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하죠. 너무 귀하죠. 사실 감사하죠.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감사하다고요? 난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도 아무튼. 그거 다 하고 나서 그분에게 위로의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힘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그럴까? 우리 둘이 같이? 그 정도... 둘이 같이 가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 둘이 같이 지금 신나게 쓰리캠으로 찍은 거예요. 술까지는 좀. 아, 좀 별로예요? 네, 모르는 분인데. 우리 둘이 술 먹으면서 그 얘기 후일담 엄청 나누겠죠? 우리 둘만 먹어야 돼. 둘만 먹어야죠. 아, 그렇지. 제가 그분한테는 이 영상은 제가 가져도 되냐고. 아, 진짜. 그렇지만.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아, 그냥. 예. 자. 아, 네. 다음. 네. 어디 보자. 뭘 고를까? 아무거나 예, 골라주세요. 편안하게. 네. 069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당장 네.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네. 두 분 앞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가장 최근에 상상한 건 뭔가요? 이 사연을 보기 직전에 하셨던 망상은 뭔가요? 작가님은 오는 길에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프로포즈 과정 상한 남자가 하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네네네. 오늘 사실은 오늘 생방을 하고 이제 녹음 방송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리고 점심 낮에도 뭐 촬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오늘 할 게 일정이 많으니까 네네. 눈 감았다 떼면은 침대. 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은 되게 뽀송뽀송해야 돼요. 그죠. 제습기 잔뜩 돌려가지고 돌려놓으면서 온도는 한 26도로 맞춥니다. 완전 냉풍. 예. 그러면서 약간 그 밸런스 맞추면서 뽀송뽀송한 그 뭐랄까 면으로 되어 있는. 네네네. 예, 꼭 면침되어야 됩니다. 예, 누워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누워서 눈을. 그 순간 집에는 누구 있나요? 아내와 아이가. 정말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예? 솔직하게 괜찮아요? 아니, 아이는 천친정이에요. 외할아버지 하면 너무 보고 싶으셔가지고. 그죠. 가족 보고 싶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년 멤버가 보고 싶은데. 울면서. 친정 가야죠. 저는 울면서. 그립죠. 보고 싶어, 우리 가족. 이러면서. 근데 너무 뽀송뽀송하고. 뽀송뽀송해. 21도야. 침대가 너무 뽀송뽀송해. 너무 보고 싶은데. 이랬으면. 이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저는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텐을 할 때 방송 중에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주로 무슨 딴 생각을 하냐면 무슨 딴 생각을 이거 진짜 저는 실제로 저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방송 편집을 제가 찍어놓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엔사세를 한창 하다가 편집실에서 우리 그 PD님이 네.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빼면 시간이 부족한 대로 머리를 쥐어뜯는 상상을 할 때가 진짜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사연 방금 전 사연 얘기할 때도 스쳐 지나갔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쓸 게 없네. 이걸 자르기는 애매하고 야 이거 다 자르면 뭐 뭘 넣으라는 거야 뭐 이런 음악 간만에 긴 거 풀로 넣고 막 이런지 그런 피디님의 고민하는 장면 이게 싹 지나갔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체와 이탈을 하는 거죠. 그죠. 유체 이탈을 동시에 저는 동시에 뭘 잘하니까 사연을 읽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스쳐 지나가요. 아 이거 진짜 고생하겠다 피디님 이런 느낌. 야 그런 그것도 사실상 그런 거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산만하니까 네네. 조금만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빠지죠. 제가 해야 될 걸 완전히 까먹어요. 네. 노선을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돼요. 저는 동시에 두 가지 노선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풍디에 대해서 오래 봐서 알잖아요. 네네. 정말 순식간에 채널 돌리듯이 가요.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아빠들 드르륵 돌리는 TV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보다가 뭐 볼 거 없으면은 뭐 드르륵 돌리잖아요. 맞아요.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가끔 있어요. 대단하시다. 병이에요, 병. 사실상 이거. 병입니다. 아, 근데 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심심할 틈 없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포켓풍 하나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심심할 때 틀어놓게.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커가지고 포켓이 안 되네요. 네. 자, 뭐나 보고 재밌는 거 하나 골라주시죠. 자, 그러면은, 김유진님께서, 네. 만약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딱 하루, 네. 물가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오. 당시 제 기억에 짜장면이 1,500원이었으니, 오. 제 월급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겠죠? 그래도 건물주가 되겠다. 처럼 당연한 거 말고요. 네네. 하루 동안,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오. 30년 전 하지만 물품은 현재 시제로 있는 거죠. 그렇죠. 30년 전에는 없었던 뭐 게임 못 사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대로인데 이제 물가가 예, 딱 돌아가는 거. 물가만 돌아가는 거예요. 예. 뭐 하고 싶어요? 물가가 일단 돌아가면은 저 일단은 뭐 당연히 주식도 같이 내려가 있겠죠? 주식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들은 네. 거기서 거기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건물주니까 부동산 이런 걸 좀 빼고. 30년 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주식, 사과 주식 이런 게 30년 전이야. 아, 그럼 뭐. 그죠. NBD 땡, 뭐 30년 전. 저는 뭐, 뭐, 삼 땡도. 네. 괜찮죠. 결국 아저씨들은 주식인가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왜냐면 지금 딱히 뭔가가 이제 무력이 좀 사라져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돌아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뭐 과거로 돌아간다. 이러면 사실상 뭔가. 본인이? 예, 예. 그러면 좀 이제 뭐 할 게 좀 많아질 텐데. 엔사자 사연에서 약간 단골이에요. 그 네. 과거로 가는 거 너무 단골이라. 너무 많이 나서. 물가만 과거로 갔다. 예. 저는 약간 아직도 물욕이 사라지지 않은 분야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어떤? 주로 이제 진짜 초고급 라인 피규어. 보통 일반적인 피규어가 아니라 네. 장인이 만든 피규어가 있어요. 아. 약간 좀 이제 저도 뭐 어디 건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네. 얘기하면 다 아는. 뭐 예예예.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장인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번호가 붙는 피규어가 있어요. 아. 보통 하나에 막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눈으로 보면 그냥 감탄하는 거죠. 그렇죠. 30년 전이면 가격이면 하나쯤 들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죠 가끔. 피규어 이런 거 아직도 좀 관심 많으세요? 아, 요즘 안 산 지 한 5년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요즘 이쯤 되면은 그 넘버링 붙는 피규어는 아 이게 미술품 애호가들이 네. 자기 공간에 하나 걸어놓고 뭐 그런 마음이 이건가 보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다. 근데 사실은 일부러 지금 뭐 건물 사고 싶다, 땅 사고 싶다 이런 거 식상하니까 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상 몇 번 하다 보니까 네네네. 피규어 같은 거에는 피규어가 이상하면서 네네네. 이상하게 이걸 내가 왜 샀지 항상 이렇게 약간 후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맛이에요. 아 그래요? 후회의 맛. 후회의 맛. 아 약간 그런데 저 사실 뭐 물성으로 굳이 하자면은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옛날 물가로 친다고 했었을 때는 네네. 좀 이렇게 좋은 네. 가구를. 아 가구구나. 요즘엔 좀 가구가 네. 좀 이렇게 좀 디자인 의자 이런 거. 진짜 비싼 거. 비싼 거. 막 그 건축가가 만든 의자 이런 거요. 예예. 야. 근데 놀랍게도 30년 전에도 비쌌어요. 맞아. 지금도 선뜻 사긴 힘들어요. 솔직히. 만만치 않죠. 지금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건축가가 만들었다고 가격도 비슷하게 매기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 가구로 가시는구나. 저는 네. 가전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이 김에 집안 가전 제품 한번 올 리셋. 아, 오히려. 서버 하드 리셋처럼 싹 다 그냥 한번 가는 거죠. 오, 그래요?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진짜 세계 여행할 만한 비행기표를 한 방에 다 사는 거야. 사실 뭐 그것도 이때 그렇죠, 비행기 좋죠. 루트로 쫙 사는 거죠. 좋죠. 카페 얘기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자, 계속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 다 싹 한꺼번에 딱 밴시키는 방법 없어요? 네, 차단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보자. 뱃살이 출렁님께서 아니다 이거 만약에 어디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진짜 그 장소를 데려가주는 기계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할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공간 이동을 너무 자주 해서 체력적으로 지칠까요? 오히려 체력적으로 안 지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상 뭐. 그렇죠. 공간 이동을 바로 하게 되는데 왜 지치죠? 이거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짜고스 먹고 싶네? 베트남 가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공간 이동을 한다라는 거에서는 이제 저의 원재를 다 분해시켜가지고 다 전송해서 그쪽에서 원재를 다시 재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좌표계가 틀리면 합성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저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를 복제한 저일 수도 있고. 테세우스의 배 이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저게 정확하게 나인지 나는 오히려 여기서 죽었고 그렇죠. 저게 나의 복제품이 걸어다닌 거인지 네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표계 약간 틀리면 상공 15m에서 조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낙사.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딘지 정확하지 않으면은 네. 예를 들면 딱 했는데 내가 바위에 몸이 끼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반 절반 자 합쳐.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절반에 몸이 뭐 막 몸이 끼어 있어. 이러면 뭐 그냥 왼쪽, 가는 거예요. 왼쪽 어깨에 토스터기가 박혀 있어. 이럴 수 있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실 상상하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로 TN과 T가 같이 있는 사람이랑 방송하니까 아. 이런 맛이 있네. 아, 아유 당연한 갑자기. 거 아니에요? 이런 당연한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이게 피곤하다, 체력적으로 지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생각만 해도 이동해 버리는 기계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순간 가면 안 돼. 할 일이 남았어. 아. 근데 눈 떠버린 집인 거예요. 오. 이래 버리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요? 아니, 지금 잠깐 집에 한숨 때리고 다시 와. 아, 죄송합니다. 한숨 자고 주무시고 예, 다시 나와 가지고 주무셔서 가는 거죠. 예, 또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생각을 좀 어떻게든 통제를 고삐를 매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디를 가고 싶다고 상상할지 자신이 없거든요. 혹시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막 다른 나라 계속 가고 이동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으면 어디예요? 저는 문제가 이거 뭐냐면 네. 제가 습관적으로 네. 이 다이빙을 되게 좋아해요. 스쿠버 다이빙을. 그럼 상상하는 순간 익사예요. 장비가 없잖아 지금 내가. 항상 산소통을 메고 자 살아야 돼. 예. 왜냐면 전 실제로도 자다가도 아 그때 거기 정말 어쩌지 하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동하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객사 익사. 그러네요. 머리를 차단해야 되는 생각. 그게 나 그래서 약간 겁나네요. 그러네요. 이거 무섭다, 이렇게. 무슨 무섭다. 갑자기 네. 딱 깨는데 물속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 사연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된다고. 제가 읽을 수 있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벌써 끝난 거죠, 지금. 와, 진짜 시간 진짜 그냥 후루룩 굿바보 이러고, 간다. 이러고 돈을 번다고? 와. 아, 근데 형이랑 하니까 진짜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러니까. 진짜 순삭이네. 아, 내가 공을 하나 던졌는데, 캐치볼을 하는데, 분명히 난 공을 하나 던졌거든? 근데 한 10개가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 하나 돌았어? 오케이. 우르르 하면서 이걸로 막 이렇게. 와, 진짜 재밌다. 역시 풍형 이런 게 진짜.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8페이지고요. 끝곡은 없습니다. 네. 8페이지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어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정모 작가님.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정말 수고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아니, 수고를 너무. 이제. 너무 신나게 했네요. 그래요? 아니, 평소에 이 정도 안 신나나요? 평소에요. 예. 네. 평소에는 제가 공을 한번 던져주면 예. 하나가 돌아오는데 약간 폭투가 올 정도고 폭투가 올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하나를 던져도 예. 한 10개 정도가 돌아오니까 저는 공이 너무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왜 하나밖에 안 던져주지? 아 나 2개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10개 던져주지 약간 이랬거든요.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굉장히 이게 흥취가 오르잖아요.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이정봉 작가님이랑 또 이제 같은 이제 작가다 보고 둘이 같이 한 세월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아 정말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아 정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아 스페셜이 일주일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있을까요 기회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예.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배디와 네. 같이 한번 또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2024년 8월 8일 목요일 김풍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동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 난다. 재밌네. 아니야, 근데 성재형이랑 할 때도 되게 재밌는 코너인 게 성재형이 이 코너 할 때 되게 편안해진다. 평소에 불편해? 과몰입도 잘하고 평소에는 이제 DJ로서 또 까오를 까오를 자꾸만 근데 이 코너 할 때 약간 그 부장님 머리에 넥타이 맨 것처럼 돌변하고 사실 나는 엔사는 성재형한테 되게 재밌긴 한데
형이랑 가니까 장르가 바뀌는 게 있어. 아, 다른 그래? 장르로. 장르가. 어.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어. 하면은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인데 약간 급발진. 미친. 갑자기 어 내가 아는 길 나오면 갑자기 갑자기 나 혼자 먼저 급발진 하지 나는. 아 그죠 그죠 그죠. 아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승희 언제까지요? 이번 주 뭐 금요일 날 마지막. 금요일 이제. 아유. 아유. 재밌어요? 재밌죠 어디 이거. 이런 말도 없지. 여러분. 밤이 늦었어요. 그럼 주무세요. 피부상이에요. 이제 가나요? 아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 사진 찍어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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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찍어야지. 이거 남자 사진 삼신기 다 나왔다. 팔짱이나 따봉이나 어깨동무. 와 이거 한 번에 다 했다 우리. 해줘야지. 해줘야지. 이렇게 다 해줘야지. 아. 아유 참. 어우. 너 아직 너 거기 사지 분당. 그죠 그죠 그죠. 찾아졌어요? 찾은 이제 이사님 모셔가지고. 아 진짜? 어. 자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내가 저도 즐거웠어요. 고생했습니다. 현재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끌게요. 아, 너 박카스 안 먹었다, 너. 먹었다. 먹었?